레스톤 스포츠가 들어왔습니다. 됐습니다. 그대로 빼십시오. 그래서 그대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또 우회전하시고. 어, 올 때 11.2 찍고 오셨네, 비가. 예. 고속도로 타고 오시고. 그래서 또 우회전하십시오. 과연 느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 우회전 하십시오. 지금 11만, 17만? 네. 아, 17만 타셨고. 지금까지 17만 타실 동안 본인이 모든 거 완벽하게 다 차의 느낌은 알고 계시겠네요. 예, 네, 거기에 대해서 변화된 점만 있으면 네. 간단하게 와서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차 원래 연비가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안 나와요. 아무리 뭐 사살 타고 뭐 해도 연비가 잘 안 나와요. 네, 안 나와. 이거 하면 좀. 영상도 본지 좀 오래되긴 됐다. 아, 그러셨어요? 네. 이게 네, 쌍용차가 상 힘은 좋아요, 그죠? 네. 힘은 좋은데 좀 반응도 더디고. 네. 또좀 많이 탄 게 좀 그게 더 심한. 네, 힘도 좀 처지고 이제 연식이 되면 그렇더라고. 네. 또 우회전 하시고. 부드럽다. 땡김이 조금 없네. 네, 그렇죠, 사장님. 바로 그런 것들을 느끼셔야 됩니다.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아, 사장님, 폐차하실 때까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폐차하실 때까지 끄떡 없을 겁니다. 이렇게 차고 나가는 것도 부드럽게 나와. 네, 부드럽게 나와. 네. 엔진 소리도 조용한데요? 그렇죠. 올도 내내 올도 혹시 자주 갈아주는데. 아, 그러세요? 네, 지금 안 되면 갈고 그러는데. 아, 그렇게 일찍 갈아요? 네. 너무 자주 가시는데? 자주 갈아도 괜찮아. 연비만 조금 좋아지면 한 10%만 좋아. 여기서 자야 되나요? 형, 10% 안 좋아지겠습니까? 당연히 좋아지겠죠. 저희가 10%면 기본적으로 그냥 웃습니다. 나온다고. 이 정도만 나와도 네. 장비를 잡고 하니까. 네. 고가 밑에서 자야죠. 그래가지고 고바오길 한번 올라오시고 아무래도 키로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디젤차 터보여도 힘은 좀 약간 좀 옛날보다는 딸릴 거예요, 상님. 처음보다는. 어우, 부드럽게 올라가는데요. 앞에 많이 안 쓰고. 예, 그런데 미쳤나 안 쓰고 그냥 올라가 버려. 요 올라가 혼자 타고 다니는데 맨날 가면 많이 올라가거든요. 예. 오르막에 올라가고 나면 또 좀 짙게 쓰고 그러는데. 예. 예, 타십시오. 어? 고속 기용도 한번 해보시고.
계속 이제 오르막인데요. 그래서 엑셀을 많이 안 밟으셔도 충분히 속도는 유지할 겁니다. 학습을 하면 괜찮겠지.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장님. 오늘 또 여기서 단기 약습, 또 돌아가시는 코스트로 타면 또 단기 약습, 또 한 15일 지나면 장기 약습. 가다가 오른쪽 2차선 타십시오. 여기서 엑셀 뛰셔도 되겠습니다, 사장님. 오른쪽으로 빠져보십시오. 엑셀 안 받고 이제 끝까지 탄력을 받고 올라가야 됩니다. 네, 부드럽게 그냥 좋습니다. 외자치 하야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 타력도 괜찮네요, 사장님. 장난하네. 네. 왼쪽으로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게 연비만 잘 나면 되겠네요. 하동에서 창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 한 200km 타도 항상. 아, 그렇게 많이 타요? 네, 그러니까 연비가 조금만 잘 나오면 괜찮은 거예요. 아, 그러시면서 한 게 덕을 많이 보지. 그래, 그래서 김사김사 공연을 많이 하다가 동영상만 몇 년 봤대. 집에 하고 또 한 시간 조금만 늦게 오면 되니까. 네.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면 그렇게 많이 달리시면 하루에 조금만 아끼셔도 많이 아끼시는 거거든. 얼마 안 하면 금방 돈도만큼 금방 빼거든. 그렇죠. 키로수 많이, 키로수를 많이 타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이익이에요. 많이 타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고. 그렇죠. 시내에서는 조금 타는 사람은 그런 분들은 크게 도움이 안 되죠, 연비에 대해서. 힘들었다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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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운전 스타일도 가속 같은 거 안 하시는 스타일이시고 굉장히 점잖게 운전하시네요.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 연비 운전이거든요. 연비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이 연비가 잘 나와요. 잘 지켜놔주십시오. 연비 운전을 안 하시면서 연비가 안 나온다고 그러시면 안 돼. 연비 운전 하셔야 돼, 어느 정도. 알겠어. 네. 오른쪽으로 여기 빠지시면 됩니다. 힘은 잘 받죠, 상님? 네. 그렇게 잘 올라가네. 결국은 그런 데서 연비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훨씬 차가 무리를 덜 하니까 연료를 덜 소비하겠죠. 올 때 11.7인가 찍으셨으니까 돌아가실 때는 13.7인 이상을 찍으셔야 되는데 10%만 더 찍으면 10%만 더 찍으면 12.7, 13 이 정도만 찍어도 그 정도만 찍어도 괜찮아요. 워낙 안 넘게 그래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동영상 어떤 사람 14뭐 찍었대 사람들 16 찍으시면 되 계세요. 힘든데 괜찮아. 우리 혼자 살살 타도 근데 사장님 얼마나 운전 습관이 중요하냐면 이런 토보 장치, 이런 RG 장치를 안 달아도요 14 찍으신 분들 계십니다, 렉스턴으로. 그분들이 정말 연비 운전 잘하시는 분들. 근데 평상시에 이제 본인이 찍고 다니는 그 키로수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업이 돼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들은 전화 오면 저는 그래요. 수상이 다시 필요 없으세요. 아, 그렇게 잘 나오는데 뭐하러 다시려고 그러세요. 굳이 하지 마세요, 그래요, 저는.
안전 좀 성능이 약간 떨어진 차인데 성능 업그레이드 하면 좋지만 굳이 뭐 14km 이렇게 연비가 더 잘 나오고 있는데 굳이 달아서 뭐예요? 그만큼 찍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 자랑인지 진짜로 그렇게 나오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 네, 우회전 하시든지. 렉스턴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연비가. 네, 예. 차는 크고 엔진 조금 개나게. 저 안쪽 2차선 들어가죠. 제가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받으시고. 네. 하동에서 창원 가는 길은 그렇게 험하지는 않죠, 길이. 실제 타면 고속도로 타고 하다 내리니까 고속도로 타는 거니까. 고속도로 연비만 조금 잘 와도. 고속도로 연비는 저희들이 진짜 잘 나와요. 고속도로 연비만 잘 나와요. 고속도로 연비는 뭐 30, 40, 50도 그렇게 나오신 분들 많습니다. 물론 다 정수직 주행이죠. 100, 110 이런 정수직 주행이지 뭐 140, 50 밟았고는 절대 택도 없고요. 까지 가시면 돼요. 네. 여기가 또 서행 구간이어서 한번 또 그런 테스트도 해보십시오. 근데 차가 원래 이렇게 조용해 사장님? 아니에요. 되게 조용해요. 달고 나니 좀 많이 조용해. 네. 엄청 조용한데요. 아니 17만 킬로 정도 살 정도면 사장님 왠지 정말 시끄러워요. 네. 어, 되게 조용한데. 오늘 깔았을 때 그날만 조용하고 그 다음날 내가 오늘 가는 데 봐 이거. 네, 진짜 정한데. 이건 신차급이라 해도 믿겠는데요? 조용하죠. 네. 아, 여기가 공단지역이어서 차 큰 차들이 정말 많이 다녀요. 창호만 만나다 들어요도. 여기는 공단이 그렇게 없는데 네. 여기 어떻게 보면 1세대 강주의 1세대 공단입니다. 1세대. 예. 다른 공단도 있지만 가장 크게 지어진 공단이 아마 여기가 강주 한양 공단이 처음일 겁니다. 반응도 바로바로 와버리고. 그럼 저기서 창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다시 하동으로 집으로. 하동으로? 네, 집으로 네. 가야죠. 네. 5시가 넘었구나. 그래서 어쩐지 길이 좀 막히기 시작한다 했더니 여기가 5시에 다 퇴근해요. 공단 일제. 네, 네. 빨리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차들이 이제 나오네. 퇴근하는 사람도 그렇고. 네.
예, 저희 오른쪽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멀리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예. 예, 갈 때 연비만 잘 났으면 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